아시안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대한민국 대 요르단 TVN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호주 오픈 대회 4일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박 조코비치와 알렉사이 포피린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김용웅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가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조코비치 선수가 본인의 서브게임을 지키면서 게임스코어 1대0인 가운데 알렉사이 포피린 선수의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서브게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백핸드 슬라이스 드롭샷 잘 받아 넘겼습니다. 시작과 함께 지금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던 퍼피닌이고요. 네. 사실은 스트로크 쪽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 초반에 23번의 랠리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롭샷을 미리 준비했고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샷을 성공시키는 퍼피닌입니다. 예.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비력이 굉장히 좋았던 포피린이었는데요. 네트의 수유에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포핸드 위너 가스디우스. 아, 첫 서브 이후에 3구 포핸드 강력하게 성공시키는 포피린이고요. 다시 에이스예요. 포핸드 다운 더 라인. 노박 조코비치. 그러니까 완벽한 포핸드 다운 더 라인이 있다면 지금 딱 조코비치의 포핸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백핸드를 다운 더 라인 쳐주고 슬라이스 디펜스 한 것을 발란스, 팔로스로 완벽하게 보여줬죠. 코스까지 완벽하네요. 그렇네요. 에이스. 좋아요. 2연속 서브 에이스. 모두 포인트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인데. 좋아요. 러브 게임 조코비치. 네, 계속된 랠리 끝에 조코비치 선수가 이겨냈습니다.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조코비치. 아, 패싱 들어갔어요. 성공합니다. 조코비치. 조코비치가 포피린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5대3으로 오늘 경기를 드디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트로 전진하면서 포핸드의 크로스 패싱샷까지. 이 포핸드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조코비치 선수가 막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저 백핸드 쪽으로 난 잘 쳤다 생각했는데 약간 슬라이딩하면서 디펜스 했을 때 정말 놀랍다 그러거든요. 예. 아주 핸드 강력합니다. 포피린. 포핸드 위너 한 포인트를 남겨놓는 조코비치입니다. 3구 위너
자, 첫 서브 이후에 저 포핸드 3구 미들샷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퍼핀입니다. 다운더 라인 성공. 절묘합니다. 정말 놀랄만한 그런 샷이었어요. 예. 다운드라인에 칠 때 저렇게 베이스라인 깊숙한 공을 다운드라인 치기가 어렵거든요. 네. 베이스라인 아웃. 정말 후 쪽의 차이가 보입니다. 랠리를 19번 이상 가져가는 동작의 움직임 속에서 후 쪽이 조코비치 선수가 두 스텝에서 네 스텝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안정적으로 공을 잡아칠 수 있는 거죠. 패싱 성공. 조코비치 선수에게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는 득점할 수 없습니다. 기어 있어요. 세컨 서비스를 178km 와이드 존으로 조금은 강하게 때려놓고 사실은 조코비치의 리턴도 강력했거든요. 네. 짧은 스윙으로 임팩트만 가지고 다운드라인에 성공시키는 퍼피린입니다. 다운드라인 성공이에요.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성공하는 포피린입니다. 5구로 마무리했습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러브 게임 조코비치. 게임 스코어는 4-2. 아, 좋아요. 포핸드 미러. 좋은 서브입니다, 조코비치. 역시나 강한 서브. 게임 스코어는 5-3. 네, 오픈 코트에 집어넣었습니다. 아, 하지만 조코비치 선수의 수비력도 대단했습니다. 정말. 네트 코트 샷. 코피린 운이 따라주는군요. 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로브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성공하는 포크림. 2세트 게임 스코어 6-4로 가져갑니다. 아, 누가 조코비치 선수를 상대로 한 세트에 두 번의 브레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포피린입니다. 그렇네요. 캔드발리 퍼피리. 두 선수 모두에게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요. 들어왔어요, 포핀. 거의 뭐 탁구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예. 조커비치 선수를 상대로 네트 앞에서의 움직임은 좀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기교로는 조커비치 이기기 어렵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저런 경험이 갖고 있을까요? 네. 네, 라켓 신장을 이용해서 로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티존 쪽의 서브 좋아요. 포핸드 발리로 마무리지는 조커비치입니다. 아, 정말 어려운 발리를 쉽게 하네요. 아, 예. 스매싱도 어렵지 않게 왼쪽으로. 뒤로 뛰면서 절묘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196cm의 점프력까지 좋은 선수기 때문에 정말 살짝 끝에 걸린 공이 드롭샷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네요. 이 장면이거든요. 네. 네. 포핸드 크로스 날카롭습니다. 조코비치 선수 지금 포핸드는 거의 스매싱에 가까운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성공입니다. 백핸드 발리 포인트로 연결하는 토피린입니다. 아, 정말 믿을 수 없는 백핸드 크로스 앵글 발리를 성공시켰고요. 사실은 네? 조코비치 선수가 저 포핸드 다운드라인 패싱 샷을 쳤을 때 대부분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패싱을 당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 공을 역으로 또 공격 발리를 해내고 있는 토피린이에요. 백핸드 발리 귀엽고 듀스를 만드는 조코비치입니다. 서브 포인트 조코비치. 세 번의 듀스 접전 끝에 조코비치 선수가 본인의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가볍게 한 포인트를 마련하는 조코비치.
포핸드 직선. 커피린. 포핸드 크로스 성공했어요, 조코비치. 3세트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가는 조코비치입니다. 패싱 성공했습니다, 조코비치. 네트 대시 포핸드 발리. 포핸드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윈으로 장식하는 토피린. 서브 포인트 조코비치. 다시 서브 포인트 조코비치. 러브 게임. 게임 스코어 2-1. 베이스 안쪽으로 깊숙하게 조코비치. 하이발리. 자신이 있네요. 그렇네요. 어프로치 샷 이후에 크로스 방향으로 발리를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과감한 리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위너로 장식합니다. 빨라요. 예. 리턴의 템포도 빠르고 스윙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후트웍을 묶어놓고 있어요. 조코비치에게 이렇게 위닝샷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길었어요. 조코비치 선수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3-2. 나갔어요. 포핸드로 처리를 했는데 많이 길었습니다.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조코비치. 그러니까 조코비치의 리턴이 저렇게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딥하게 오게 되면 포피린 선수도 무릎 아래쪽에서 임팩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운데 라인 성공했어요, 조코비치. 발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조코비치. 자, 코트가 열려 있어요. 자, 빈 공간 제대로 찔렀습니다. 사실은 이번 드롭샷을 포피린이 알고 미리 뛰었는데요. 조코비치 역시 포피린의 다운드라인을 미리 캐치를 했습니다. 네. 네, 운도 좀 따라주네요.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조코비치. 연속 포인트예요, 포피린. 네, 포핸드 미러.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24 호주 오픈 남자 단식 2라운드. 노박 조코비치가 알렉세이 포피린을 꺾고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조코비치 선수도 오늘 관중들의 응원에 약간은 동요가 되면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관중들에게 소리를 한번 또 질러주네요. 그렇네요. 예.
아, 정말 오늘은 포피린 선수가 본인의 기량의 100%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조코비치 선수에게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예. 하지만 조코비치 선수는 호주 오픈에서 패하지 않고 30연승을 이어갑니다. 그렇네요.